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디아블로2 확장팩 파괴의 군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맨땅 시참특집, 맨땅으로 엔딩 도전하는 시참특집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에 키워놓던 게 바로 동네크로맨서 리뷰였는데요. 이 동네크로맨서 리뷰는 또 이어질 것입니다. 언제? 나이트메어 할 때쯤에. 오늘은 다른 캐릭터 리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엔 마법사의 여왕이죠? 네, 바로 소서리스 리뷰. 그 여러가지 소서리스 중에 콜드 소서리스, 콜드 소서리스 있고, 라이트닝 소서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곰소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곰으로 변신해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곰소서, 라이트닝 소서, 불소서, 얼음소서 있는데 콜드소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뭐 명장이라고 해놓을게요. 캐릭터 이름 중복될 수도 있어요? 아, 또 못 치네? 아, 잠깐만. 아, 더 못 치나, 못 치구나. 아, 두 번째라고 하자. 예. 숫자 안 되네? 뭐야. 아, 그러면은 A라고 하고요. 네. 레더 캐릭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드 소서리스 스탯과 어떤 스킬을 찍어야 되는지, 스탯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킬 트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도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장의 콜드 소서리스 육성 리뷰와 함께 하는 맨땅 시참 특집 제가 들어갈게요. 자, 방 만들도록 할게요. 네, 명장TV 2라고 할게요. 네. 잠깐만, 이게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 네. 자, 8명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아, 레벨 차이 제한 풀어놓고 게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하고 싶다 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긴말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비번을요. 의외금 뭐야. 요새 일이 힘드신가 봐요. 예, 약간 예, 예민해지신 게 느껴지네요. 자, 일단은 네, 기다리기 전에 스탯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드 소서리스, 뭐 다른 어떤 캐릭터들도 거의 비슷한데요, 최소한의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힘만 약간만 찍고 나머지 올 체력입니다. 네, 자, 하나조아님, 네, 긴말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PC로 들어오세요. PC. 자, 모바일로 들어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바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힘은 약간만, 그리고 올 체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스킬트리 T를 누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콜드 스펠, 라이트닝, 파이어. 콜드 소서라고 해서 라이트닝과 뭐 파이어 둘 중에 아무거나 아무것도 찍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예, 콜드 스펠 일단 스킬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볼까요? 일단은요, 콜드 소서리스 첫 번째, 프로즌 아머 하나, 아이스 볼트 20. 주된 공격 기술이죠. 네, 참여선 오케이. 크레파스님 잠깐만요. 네, 네, 이렇게 긴말 보내드렸습니다. 자, 누구든지 뭐 도중에 참여해도 되고요. 근데 도중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번 할 때 같이 가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도중 참여보다는 도중 참여보다는 그냥 지금 할 때 좀 해주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자, 아이스 볼트 마스터, 아이스 블래스트, 이것 또한 마스터고요. 프로스트 노바 하나, 쉬버 아머,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쉬버 아머 하나, 글레이셜 스파이크 마스터 20, 그리고 블리자드 20, 프로즌 오브 하나, 콜드 마스터리 20, 그리고 칠링 아머는 찍지 않는 것으로, 네,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 얼굴 편지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콜드 스펠, 콜드 소서니까 뭐 콜드 스펠 스킬을 중점적으로 찍은 모습이 보이죠?
앞으로 찍을 모습이.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강지병님 추천 감사합니다. 라이트닝은 찍으면 안 되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라이트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키네시스. 네. 아, 이게 텔레포트인가? 텔레키네시스 하나. 강지병님 추천 감사합니다. 스태틱필드 하나. 감자학과. 노바 하나. 그리고 텔레포트 하나. 아, 이게 텔레포트군요. 자, 이것들은 이 위에 것을 찍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템이 뒷받쳐졌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포트를 쓰려면은. 네, PC업 속. 네. 잠시만요. 네.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귓말 보냈어요. 자, 일단은 뭐 텔레포트는 하나는 꼭 찍어야지 이동에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파이어 스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펠 중에 하나 웜스. 패시브 스킬이죠. 마나 회복 속도 증가. 요걸 마스터가 아니라 한 번만 찍는 것으로, 네, 인터넷 상황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방금 말한 이 스킬 트리를 앞으로 찍을 계획이고요. 콜드 소서니까 당연히 콜드 위주로 찍게 되겠죠. 네. 하지만 라이트닝의 텔레포트가 제일 탐납니다. 네. 자, 한번 시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귓말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의 귓말요. 오케이. 자, 일단은 네, 창 좀 잠깐만 늘려볼게요. 빅꿀정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종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들어오세요 다들. Good day. Good day. 자, 웬만하면은 저의 바람인데요, 웬만하면 캐릭터들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마존 나왔고요. 팔라딘. 아마존은 일단은 뭐 얼음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존은 주병님이 얼음마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별이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팔라딘은 제가 봤을 때 크레파스님. 이번엔 팔라딘이네요. 소소가 그냥 사기던데. 예. 자, 명장의 맨땅 시참 특집으로 진행하는 콜드 소설이스 육성 리뷰 지금 액트 1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병님 왔고, 자, 지금 예, 최강 하나님 빨리 들어오세요. 명장 TV 2라고 해놨습니다. 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 번 말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자, 와리브랑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Your presence honors me. 자, 일단은 네, I를 누르면은 소설이스는 뭐 마법사니까 지팡이 위주로 가죠. 어, 뭐야, 왜 파이어볼트야?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네. 일단 처음에는 파이어볼트 일단 쓰다가, 네, F1, F2.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타운포털 스크롤을 F1로 해놔요. 네, 그래서 도망갈 때 최대한 간편하게끔 설정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D린인 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시작 한번 할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님, 네, 말씀 없으면은. 자, 일단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주병님이죠. 얼음마 한다고 했는데 얼음마가 무슨 얼음마일지, 얼음 아마존 어떤 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예, 옆에 또 이제 시참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시참 특집 어제도 이제 참여하셨었던 쿠레파스님, 기사님이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한번 찍고 출발 갈게요. 바로 갑시다. 네. 소설이스가 되게 간편하죠. 텔레포트가 있어서 되게 간편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련됐죠? 최대한 빨리빨리 갑시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퀘스트 바로 덴 오브 이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라! Die. Time to die. 아, 나 소설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키워본 것 같아. 옛날에 한번 해봤을까? 옛날에 한번 해봤을라나 모르겠네요. 네, 말씀하세요. 데노보이블 여기 있다. 저 아직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누구야? 아, 하나님이 왔구만. 아, 얼음마 아까 한다고 해가지고. 어, 자, 무슨 마 할 거죠? 그러면은 죽창마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왔었네. 주병님. 아, 예.
이럴 수가. 주병님, 아, 왜 중요할 때 빠집니까? 제발. 예. 나란히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대노부일로 빨리 오세요. 아시겠죠? 네, 명장TV2입니다. 명장TV2에요. 자, 저는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오케이. 아마존이 두 명입니다. 아마존이 두 명. 몸빵이 두 명이네요. 적절한 조화인 것 같아요. 네. I need mana. 와우. 왔다로 그냥. 예. 빨리 갑시다. 빨리. 스캠 스캠 스캠. 자, 아까 말했듯이 네, 일단은 저는 선 힘을 찍고 그 다음에 체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장비 착용하는데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네, 콜드 스펠 찍어야죠. 아이스 볼트 하나 찍을게요. 네, 아이스 볼트를 F2로 해놓고요. 아, 네, 버프 좋아요. 네. 고고고고고고고고.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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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자, 들어오셨네요 주병님. 좋습니다. 주병님은 얼음마 하신다 하셨는데, 얼음마를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 어떤 아마존 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아마존 하시나요? 아, 배고플라 한다. 아, 네, 다들 뭐 양보를 해주십니다. 예, 아이템을 거의 안 드세요. 예. 어야. 레벨업 좋고요. 네. 하나님은 죽창마 한 것 같아요. 예. 자벨마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자벨마라고도 하는데. 나이샷. 오케이. 힘부터 찍고 그 다음에 체력 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프로즌 한번 찍자. 네. 최대한 빨리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인생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네네, 기가바이트 인터넷입니다. 빛의 속도로 사라지네요. 팔라딘 전용이네. 어, 남은 몬스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남았다 하네요. 네. 자,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한 액트당 30분 만에 끝나지 않으면 3, 5, 15, 6, 38. 아, 그러네. 30분 만에, 30분 안에 끝나지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네, 액트 한 3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4개 하고 있어요. 네. 네네네네. 어서 오세요. 어, 잡았나보다. 오케이. 포탈 열고. 자, 첫번째 데노부이블 캐스트. 예, 악마의 어떤 새싹을, 새싹을 제거하는 그런 캐스트죠. 네, 수고했다라고 하고 네, 칭찬해줍니다. 오케이. 필요없는거 팔아주고. 아, 벨트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 됐어. 가, 출발. 아이고, 아이고. 출발. 두 번째 퀘스트가요, 베리얼 그라운드로 가서. 네, 베리얼 그라운드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냥 나갈까요? 그냥. 예, 크레파스님 내 앞장 서주세요. 네, 베리얼 그라운드로 가서 Follow me. 베리얼 그라운드로 가서 블러드 레이븐이라는 선했지만 이제는 타락한 자매를 잡는 퀘스트 시작합니다. 콜드 플레인 부근의 베리얼 그라운드에서 블러드 레이븐을 잡으세요. 아, 나 스태미나 포션 잡 얻었어야 되는데. 아, 까비. 명장님, 플랫폼 트위치랑 아... 카카오 TV 하다가 아프리카 네, 추가하니깐 버퍼가 있더라고요. 두 대 쓰는데 인터넷은 500메가 기가 사용 중입니다. 세팅 아...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트레이트라도. 아, 예.
아,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방송 안할때 여쭤봐 주시면은 더 편리했을 텐데. 자, 잠시만요. 일단은 아이스볼트를 좀 중점적으로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왜 찍었죠? 네, 1,000만 원 감사합니다. 프로즌 아머는 여러분들 한 번만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볼트 한번더 찍고요. 출발, 출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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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비트레이터는 8,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네, 어쩔 수 없죠. 8,000으로 하고 있어요. 8,000. 살려줘. Help! 거의 뭐, 예. Help me. 팔라더니 거의 몸빵하네요. 거의 다 8,000으로 하고 있고요. 네, 광랜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KT 기가 인터넷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의 정보고요. 네. 한번 더, 네, 아이스볼트 한번 찍어주세요. 마스터를 해야 되는 스킬입니다. 자, 콜드플레인이죠? 여기 부근 배리얼 그라운드로 가야 됩니다. 네, 8,000. 근데 저도 어쩌다 가끔씩 보면은 트위치 시청자분들이 버퍼가 약간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완벽한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저도. 프로 하면서, 네. 아, 다 빗나가네. 아. 그래서 저도 약간은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야, 나이스, 오케이. 최대한 빠르게 스피드. 네네. 그래서 예, 동시송출이 솔직히 만약에 완벽하게 안 된다라면, 저는 약간 8, 90%는 렉안 걸려요. 한 90%는 렉이 안 걸리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방송을 조언해드리는 입장이라 한다면.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추가 있는데 약간 어느 한 곳에 구멍 난다? 그러면은 아직 많이 크기 대 절대 전 여러분들 크기 전까지는 늘리지 마세요. 예, 저도 천천히 늘린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크기 전까지는 약간 두개 아니면은 세 개, 세 개가 버거우면 두 개만 이런 식으로 약간 동시송출을 하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고. 시아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시아님 아까 꿀잼 나왔는데 아 디아블로 어떻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 시아님한테. 잠이 안 와서 왔구만. 연애님 어서 조안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뭐 방송을 네좀 오래 인생님보다는 오래 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생각 다르다고 오바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세 개가 다렉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경험담이에요. 예, 자 여기 자 배리얼 그라운드 왔죠? 여기에 블러드 레이븐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죠. 네, 블러드 레이븐. 아, 쫙쫙 답니다. 세 개가 렉 걸리면 어떻게 돼요? 렉 걸리면 거의 다안 봅니다. 시청자분들이. 자기가 목소리가 완전 좋거나 아니면 완전 웃기거나 뭐 이러진 않는 이상,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지하면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을. 잠시만. 여러분들, 누구 쫓아오나요? 네. 야, 엄청 빨리 드시네. 먹었어야 되는데. 아. 자, 로캠프 옵니다. 자, 두 번째 퀘스트. 카샤한테 고맙다고 예, 소리 듣고 용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네, 우리 용병한테 오다 죽은 거 네, 챙겨주고요. 네. 아, 야, 미확인 인체 팔면 이렇게 되는데. 네,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주 놀러 오세요, 인생님. 이럴 때만 오지 마시고 예, 편하게 놀러 오세요. 네, 아시겠죠? 네. 지하 터널을 통해서 다크우드로 간 다음에 이니오스 나무에 스크롤을 찾아서 가져와라. 크레파스님, 제노비 아니야. 잠시만, 이거 좀 팔고 갈게요. 네네. 자, 현재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보석 아껴서 좋을 거 없더라. 예, 그런 거 같아요. 콜드플레인으로 가셨나? 어디 가셨어요? 다들? 아, 손 감사합니다. 배리얼 그라운드 가셨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씨. 뚜뚜루뚜루룩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뚜뚜루뚜루님 추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됐어. 가자, 출발. 갑시다, 갑시다. 가자. 출발, 출발. Come on. Follow me. Come on. 가자. 자, 여기가 바로 콜드플레이인데요. 지하 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쿠드로 간 다음에 이니오스 나무. 일단 지하 통로라는 동굴을 찾아야 돼요. 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예. 신발 신어주고. 오케이. 나오는 대로, 네. 그렇지, 나이스. 나오는 대로 우리 용병한테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오케이, 나이샷. 시아님 어서 환영합니다. 잠이 안 오구나? 시아님? 됐어. 오! 개꿀. 나이스. 자, 콜드 소서리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콜드 공격의 특성상 맞으면은 상대방은 바로 느려지게 됩니다. 네, 상대방이 느려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콜드 소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테리얼이네. I'm overburdened. 그래서 뭐 콜드 소서리스가 있어주면은 상당히 몬스터 잡기에 편하죠. 느려지고 때리는 게 느려지면은 도망가는 것, 이동하는 것 다 느려지니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시체가 안 생긴다는 게 약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 overburdened. 나이샷. 어, 스피어? 아니. 가자. 에옵!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자, 우리 한화님이 자벨마, 크레파스님이 팔라딘, 그리고 주병님이 얼음마를 하셨습니다. 아, 영장님 요... 화이팅! 시청하는 분들도 하! 이! 팅! 아, 시청자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신다면 명장님 기분은 아이,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명장TV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합니다용. 감사합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해 수백 명의 처녀의 피로 목욕을 했던 카운테스는 산채로 매장되었다. 아, 나 이거 이 스토리 몰랐네. 그리고 그녀가 수많은 만행을 자행했던 성은 금세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신조차 포기한 황야에서 지하의 던전 위에 우뚝 솟아있는 고독한 탑만이 카운테스의 악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남아있을 뿐이다. 보고는 싶는데 잠이 주말엔 다 보고 말테야. 감자깡 안 좋아하는 얼굴. 아, 네. 안 좋아하는 얼굴. 아, 네. 10억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졸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예. 졸리면 뭐 내가 잘못했지 뭐. 예. 자, 퀘스트. 자, 여기가 이제 캐런스톤이죠. 근데 여기를 보기 전에 이니오스 나무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지하 통로네요. 자, 지하 통로 통해서 다쿠드로 간 다음에 이니오스 나무 찾기 시작됩니다. 서브 퀘스트 세 번째입니다. 자, 일단은 과감하게 박아줄 거 박아줄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용병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용병이 잡아도 제가 경험치 올라더라고요. 생명 한번 찍고. 네. 자, 이제 아이스 블래스트. 요제 요기 요거 한번 이제 찍을 때가 됐어요. 이제 프로스트 노바도 좋아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저도 다 외우는 건 아니라서. 프로스트 노바는 근데 한 번만 찍었네. 한번 볼까요? 프로스트 노바 궁금한데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프로스트 노바 F3에 해놓고 Follow me. Follow me. 자, 버프 같은 거는 네. F8에다 해놨고요. 프로즌 아머에다가 프로스 노바 볼게요. 오, 야, 헌터보. 뺏겼어? 아, 이거구만. 아, 이건 한 번만에 하는 거네. 오케이. 와.
이번 역은 3점. 뭐 살다 보면은 뭐 인생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괜찮아요, 저는. 네. The order welcomes you. 됐어. 자, 적당히 팔고 이동합니다. The order welcomes you. 자, 동료 와서. 네. 아이고. 누구인가? 누가 내 돈을 먹었는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자, 이동합시다. 네. 프로즌 암호에다가 네, 프로즌 노바 한 번만 달겨 주면은 네. 다 이렇게 빈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잡기에 편리해집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볼리오. 이거 뭐야? 이그로브? 아이스볼트 하나 더. 이런 게 더 좋죠. 네, 훨씬 좋지. 이거는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구나. 네, 다행이네요. 출발. 먼저 자, 일단 세부적으로 한 번씩 읊으면서 볼까요? 프로즈 나머 한 번만 찍으면 된다 했죠? 방어율 상승과 적에게 콜드 데미지를 준다. 저를 때렸을 시에 빈결이 된다는 거죠. 네. 자, 두 번 컷은 여러분 인간미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아, 명장님도 사람이었구나. 그랬구나. 예. 동결지속 1.2초. 뭐야 이거. 됐다. 자, 이제 다크홀드 왔습니다. 세 번째 서브퀘스트. 다크홀드 온 다음에 이니워스 나무를 찾아서. 이니워스 나무를 찾아서 스크롤을 얻으라는 미션. 야, 녹는다. 빠르게. 네. 약간 좀 시끄럽긴 하네요. 네. Come on. Come on. 상당히 부드럽게 말하네. 중구님 또 하셨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다크우드 웨이포인트 한번 찍고. 머리 생기면은 빨리 머리 줘야겠다. 캡이 하나 정도는 있을 텐데. 나이샷. 와우. 클럽이 또 여기에. 빰빰 빠바바밤. 힘 한번 찍고요. 당연하죠. 중구님, 예, 디아블로 할 때 요 며칠 많이 오셨잖아요. 네.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네, 잘 기억도 하고 가족처럼 모십니다. 네. 명장 예능 게임 방송 꼭 여러분들 질차대 두시고 유튜브의 명장 TV도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다양한 예능을 또 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명장 TV죠. 네, 잘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티아즈 없습니다. 예. 에이씨! 아, 여기 나왔네. 오, 독 아마존인가요? 드레드 가든이 먼저 줘야 합니다. 자,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자, 우리의 컨셉은 최대한 스피드하게. 이건요, 가까이 가서 감자깡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됩니다. 빈결용이에요. 여러 마리 왔을 때 빈결용.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감자깡. 그렇지. 나이샷. 스컬캡. 나이스. 오케이. 먹었나? 오케이, 나이스. 깡깡. 저부터 일단, 네, 주인부터 일단 살아야죠. 자, 이니오스 나무가 여기 있고요. 스크롤이 여기 있습니다. 스크롤 볼까요? 스크롤 제가 해독을 못하니까 데커드 케인을 구해야 됩니다. 데커드 케인 보고. 아, 아카라구나. 예, 아카라한테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아카라한테 갑시다. 감자깡은 네, 제 유행어입니다. 네,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카라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페이크. 알려줬죠? 바로 이렇게. 약간 별 표시네요. 네, 이 순서대로 캐른스톤에 가서 터치를 해주면은 잠금 해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핸드폰 잠금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네. 캐른스톤 있던 데가 지금 스토니필드에 있었죠. 갈까요? 자, 이동하십시다 여러분들. 뭐야. 네, 용병 죽었네.
옛날에 고양이 마리오라는 게임 할 때 고양이가 캐릭터인 게임인데 그 게임으로 이제 점프하다가 감자 스틱이 튀어나오길래 저도 모르게 감자깡 이렇게 외친 것이 이렇게 오래가는 장수하는 유행어가 되었네요. 예. 명장TV 애청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십니다. 명장TV 하면은 또 감자깡. 네. 감자깡은 명장TV. 원, 투, 쓰리. 죄송합니다. 쓰리, 포, 파이브. 됐다. 열렸습니다. 네. 데커드 케인을 구하러 트리스트럼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들어갑니다. 네, 트리스트럼으로 이동했고요. 자, 암호 한번 해주고. 자, 갑시다. Help! 자, 구해줬죠? 네. 도망가세요! 지 혼자만 도망가는 클라스. 네. 웬만하면 이제 합석해가지고, 예,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스컬캡, 필요했어. 깡깡, 네. 네, 좋아요. 자, 이제 최대한 애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냥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오케이, 나이스. 아유, 아유, 뭐하냐, 야. 잘못 눌렀네, 아. 자, 그리스 월드 하나만 파줄게요. 네. 감자 깡! 그렇지. 마리씨? 됐어. 야,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위트해우죠? 위트해우는 근데 지금 뭐 필요가 없나봐요. 카우방 여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위트 시체. 네. 돈이 들어온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위트해우죠. 자, 누가 가져가실 분 없나요? 좋아요. 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술만님 어서 환영합니다. 자, 케인과 아카라가 있는 로그 캠프로 가서 그들과 조우하라고 하네요. 자, 들어가세요. 네. 자, 데커드 케인 만나서. 네. 아, 나 고생했다. 예, 썰 좀 듣다가 템 좀 정리해 줍니다. 아카라가 저한테 링을 하나 줬을 거예요. 고맙다고는 해야겠죠? 네. 아, 이거 팔 수 없구나. 네, 화이팅! 중독 시간 감소. 예, 뭐라도 끼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포탈. 그렇지. 20개씩 사주고. 그리고 잠깐만. 솔직히 저는 원딜 원거리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마나나 이제 오면 나오면은 그 마나 먹어야죠. 세 번째 서브캐스트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점점 악마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자, 지금 멀었죠. 자, 액트1의 네 번째 서브캐스트 시작합니다. 다크우드입니다. 네 번째 블랙마시에 있는 폐허가 된 타워를 살펴보라고 하네요. 아까 그 읽었죠? 카운테스의 이야기. 블랙마시의 폐허가 된 타워에 들어가서 카운테스를 잡아야 됩니다. 여자 미녀분들의 아 뭐 맞나? 여자의 피를 가지고 항상 샤워를 했다는 카운테스. 독종이죠. 네, 제가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동. 네, 버프 한번 해주고요. 네. 어우야, 나이스. 뭐죠? 뭐 떨어졌는데 방금. 어, 뭐야. 아, 캐스팅 속도 증가. 좋아 좋아 좋아. 출발. 왜 의외요? 아, 방금 그 얘기 때문에. 이럴 때 가까이 가서 감자깡 깡깡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써주고 잡아주면 훨씬 더 수월해요. 얘네들이 얼려있으면은 그만큼 더욱더 얘네들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마나는 생명입니다. 마나 생명이에요.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이나 석유나 똑같아요. 예, 연료 없으면 못 가죠? 마법사가 마법력이 없으면은 옴짝달싹 못합니다. 아, 그래요? 아, 주명님이 잘 보면은 얼음 화살 쏜다고 하네요. 예, 얼음마라고 했죠 아까? 예, 얼음마. 피목욕 덜덜. 아까 그 서적에, 방금 이 게임 내에 서적에 나온 오래된 낡아진 일지였나? 예, 그 아이템을 보니 나왔던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브 퀘스트죠. 블랙마시에 있는 폐허가 된 타워, 포 같은 타워입니다. 자, 여기 지하 던전을 탐색합시다. 자, 이동할게요. 자, 이제 또 스킬 포인트 찍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블래스트랑 볼트는 다 찍어야 돼요. 아, 잠깐, 블래스트 이거 뭐였더라? 이거 F3으로 블래스트 해놓고 F4로 이렇게 해놔야겠다. 오우씨, 야, 나올 뻔했어. 자, 볼까요? 블래스트 스컬캡 이런거 좋아요. 네, 이런거는 무조건 속개 두개나 있네. 개꿀이란거예요 이런거는. 벌써 타워 2층입니다. 2층입니다 자, 최대한 아이템 파밍하고 아이스 블래스트 어떤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으로 강한 아이스 볼트를 생성해서 저에게 콜드 데미지를 주고 결빙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결빙은 어느정도의 결빙을 시키는건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당히 빠른데요. 4층. 4층에 있죠? 카운테스가? 제가 알기론 그렇게 그런데요. 네. 어, 야, 뭐야? 됐다. 아, 한번 걸리는 거구나. 오케이. 이쯤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카운테스가. 얼리면 아, 이렇게 얼린다고 카만이. 아. 데미지가 10에서 15네요. 여함 찍자. 네. 주무기로 거의 쓸 수 있겠는데. 말이. 자, 올라갑시다. 자, 카운테스가 나왔나 봐요. 네. 벌써 카운테스의 카운테스를 처치하시오. 액트 1의 네 번째 서브 퀘스트입니다. 네 번째 메인 퀘스트라고 할게요. 서브는 없으니까. 아, 마나 없어. 아. 최대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줘야지 빠릅니다. 그렇지. 야, 순삭. 아, 대박이네. 아이템도 순삭이에요. 네. 야, 이거 얼리는 거 좋다. 이럴 때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아이템 찬스 다 찼네. 아. 잡템 먹어가지고. 아, 혹시 모르니까 골드는 네, 챙겨줍시다. 뭐 안나오네요. 네. 아, 설렜는데. 첫소드 한번 먹어주고 가자. 자, 퀘스트 네번째 메인 퀘스트도 완료가 됐습니다. 네번째 퀘스트 완료. 액트1의 다섯번째 퀘스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없는거 팔아주고 요거는 필요해요. 예, 요거는 일단 킵. 오케이, 됐어. 요거는 네. 어, 야, 아, 왜 하필이? 아유, 아니 뭐 고개 좀 돌리면 죽네 얘는. 용병은 콜드 점유 5%. 일단 얘 이거 끼고 있고 내구르 회복보다는 이게 더 낫습니다. 아, 네, 명찔이님 오셨었네. 아. 자, 오시면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차 플러스 친구 추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수원. 자, 이제 다섯 번째 퀘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네. 다섯 번째 찰시의 연장 수도원 병영에서 호라드릭 마우를 찾아서 그것을 갖고 와라. 수도원 병영으로 갑시다. 아, 파밍님, 내손, 리트리님, 로드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게이드, 오케이.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 조금씩 이제 신속해지는데요. 좋아요. 아주 고민적입니다. 좋아요. 이런 애들은 가까이에서 감자깡 깡깡. 네, 얼려버리죠. 됐어. 아, 명이루. 네, 명맨 스태미나 포션 하나 먹고
크레파스님이 있는 쪽으로 갑시다. 어우 야. 자, 힘을 미래까지 보고 약간만 찍어놓고 올체 가는 거예요, 저는. 네. 네게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출발. 자, 크레파스님이 진두지휘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뭐. 만화는 주워줘야 되고. 아, 네가님 10억기 감사합니다. 야. 나이스 이게. 아, 네. 200번째 팬클럽 가입.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좋아요. 네. 스컬캡. 이것도 두 개네. 오케이, 나이스. 늦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오, 얘네 얼어버리네, 이제? 어, 푸르주나무 괜찮다, 이거. 오케이, 나이샷. 아이스 블래스트 한번 찍어주고요. 네. 셋이, 네. 몇이죠? 죄송합니다. 네. 뭐야, 여기? 티티를 좀 지나갈게요. 네. 와! 아, 만화야. 가자. 헌터 보고 자꾸 나오네, 이거. 오, 야, 뭐야? I can't use that. 아, 왜? 고래건가 보네. 네. 벌써부터 슬슬 강력함이 드러난다. 그쵸? 네. 소설스가 진짜 좋은 캐릭인 것 같아요. PK는 근데 누가 잘하지? 아, 수도원. 안다리엘의 본거지. 안다리엘의 본거지, 수도원. 뭐하고 있지, 지금? 정리. 갑시다. 출발. 수동 외곽입니다. 자, 여기에 가다 보면 웨이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자. 자, 웨이포인트를 한번 찍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지금 네, 벌써 액트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슬립 소울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전진할게요. 네. 슬립술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아까. 어, 나 건들면 이렇게 되네. 아, 푸르주나무가 진짜 좋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죠? 와우. 나이스. 오케이. PK도 소설이스 아닌가요? 그냥 얼려버리고 원거리에서. 모르죠 또 이제. 예. 어쌔신 이런 애들도 있고 하니까. 아씨. 상당히 빠른데요. 네. 어, 드신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 야야. 나이스. 병영입니다. 수도원 병영. 마나가 별로 안 달군, 아이스 볼트는. 이건 괜찮네. 자, 마나 회복 속도 증가. 요거 한 번만 찍어주기로 했죠? 네. 요거 한번 찍어주고 이동합시다. 그렇지. 나이스. 아, 데미지. 녹아요, 녹아. 녹아. 아이고야. 나이스. 오케이. 아, 나 만화가 계속 없네. 아. 요건 조금 아쉽습니다. 어, 야! 벌써 사망자가! 어, 벌써 사망자가 생기나요? 네, 빨리 오세요. 네. 자, 우리도, 예, 이럴 때 아이템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시간이 짬이 날 때 아이템 팔고. 데커드 케인을 통해서 오래된 물품이나 위약인 물품을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현인이 아니죠? 네. 좋아요. 네. 골드 소설리스의 강력함이 천천히 나오고 있죠, 지금?
어? 잠깐만 이거 몇 개째야 지금? 이거를 내 용병이 낄 수 있나 봐야겠다. 아직도 못 낀다고 하네. 민첩성 28. 지금 민첩성이 40신인데 왜? 레벨이 6이 돼야 된다고? 아 2에서 12. 2에서 12라고 하네요.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일단 킵. 킵. 네. 됐어. I can't. 헬름에 따하면은 10만화 민첩성 뭐 끼워주기가 애매하다 그죠? 끼워주기 애매하긴 한데 요 아니야 요 아니야 병영이죠? 네 갑시다 출발 별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프로즌 아머를 해줘야지 얘네들이 저희를 공격했을 때 애를 먹죠? 그렇지 나이스 야 녹이네요 어 I am overburdened I am overburdened 출발 하늘보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네 아 파티에요 네. 와 야야야야야 워 그렇지 나이스 어 만화 아 야 만화가 계속 후달리네 스몰 실드 요런 건 꼭 챙겨줘야지 아 에테리얼이야 까비 스컬캡 하나 챙겨주시고 오케이 속켓 두 개짜리네요 자 방어력을 따져야 돼요 이게 더 좋네 오케이 출발 자 병영 안에 호라두링 마을을 찾아야 됩니다 나왔습니다 네 자 스미스씨가 나왔어요 벌써 순삭 야 아 실화인가요? 벌써 순삭이야 뭐라도 더 얻어야 돼요. 예. 좁은 캡 여기 있다. 자, 여기서 호라드링 마을을 전에 주러 가고 있습니다. 주병님이. 맞나요? 아, 마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마을 잠깐만 저 마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 레더. 잠깐만. 방어력이 이게 더 높겠지? 오케이. 먹고 빠르게 팔아. 오케이. 자, 그리고 소켓 아이템 있는 게 나으니까 여기다가 대충 봅시다 속성으로 매직 아이템 박아주고 만화 하나 박아주자 네, 민첩 뭐 찍을 일은 없으니까 네 됐어요 자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가자 오케이 여기다가 아니 혹시 모르니까 보석 놔두고 네. 팔만 여기다 놔두고요 자 마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도 오랜만에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아 마을은 한 사람이 갖고 가면 끝인가요? 아 못 봤는데 오케이 패스 자 마을을 주니까 찰씨가 어 이 망치 내 거야 어 금도끼 은도끼 어떤 걸 어떤 게 네 거냐 요 이야기 아시죠? 네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찰씨가 이거 고맙다고 하면서 특별한 능력 이게 소켓 떨어지는 거였나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죠 이제 자 이동할게요 자 이제 네 이거는 뭐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퀘스트라서 킵해도 됩니다 클리어했다 치고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는 여섯 번째 퀘스트죠 로그 자매들의 학살자 수동 깊숙이 있는 카타곰에서 안다리엘의 소굴을 찾아내라 감옥이 한 5층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의왕님 어서오세요 마르크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쭉 내려갑시다 자 여기에 어 뭐야 이거 들어가야 되네 아 소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케이, 들어갑시다 자 감옥 2층 뭘 해도 계속 죽는 게 좋습니다 야 이게 소환술사인 네크로맨서나 네크로맨서 하다가 이거 하니까 약간 뭔가 혼자 살아남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케이 나이스. 아 레벨업 좋아요. 네 힘 살짝 적당히만 액트5까지 낄 수 있는 어떤 수치 정도만 껴주고 찍어주고 올 체력 가려고 하거든요. 네 한 70 정도 이하면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캔디님 어서오세요. 텔레포트를 지금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찍으려면 18 돼야 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8 전까지만 하면 돼요. 15부터 하나씩만 찍자. 스피어 냅두고 오케이. 감옥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완전 잔혹하죠. 네. 야 개꿀이다 이거. 자 얼려버려요 그냥. 와 나이스 감자깡. 야 나이스. 스태미나 회복률 상승 방어 상승 나이스. 자 이제 양말 벗어 이제. 예 갑시다. 네 출발. 빼꼼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케이 손 눈보다 빠르다. 골드 증가네요. 네 가자. 초반에는 뭐라도 다 좋으니까 최대한 다방면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 잘 먹고 잘 커야죠. 예 유소년기 청년기 사춘기는 잘 먹고 잘 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레벨 때입니다. 추천 감사해요. 아마 콜드 마지막 스킬 배우면 왜 소소가 개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콜드 마지막 스킬이 뭐지? 콜드 마스터리? 아 이거? 프로즌 오브? 아 샤샤샤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퍼지는 거? 수도는 안쪽입니다. 자 여기 밑에 내려와서 웨이포인트 하나 찍어주고 들어가면 돼요. 와우 힐 준다고요? 오 뭐야 우와 야 팔라딘이 메르시였네요. 아 메르시 조상님이 팔라딘이었네. 야 아 나 인 줄 알았네. 오 아 메르시 조상님이었구만. 야 메르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어이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야 그랬구만. 빨리 가자. 힐도 할 수 있었어. 야 내 힐 어우 깜짝 놀랐어요. 와우 이거 뭐야 뭐 아니 어디서 이런 걸 자꾸 주소니시는 거예요? 가라사대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또 명장TV 또 보러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네 가라사대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카타콤으로 이동할게요. 자 벌써 액트1이 깨워지고 있습니다. 레더입니다 레더. 스텐은 그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되나요? 자 개념이 아직 확실치 않아서 레더는 지금 랭커에 등극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키우고 있다. 피파로 따지면은 순위경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스텐은 레더에서 좀 오랫동안 지나서 아 현재 랭킹으로는 정산되지 않지만 네 집계되진 않지만 그래도 배틀넷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 이게 스탠이죠. 맞나요? 당연하죠. 맨날 왔죠. 예 그래서 말했잖아요 방금. 어 또 하셨다고 말 제대로 들어주세요. 예 일단은 블래스트 한 번 더 찍자. 예 블래스트랑 볼트는요 예, 마스터 해야 됩니다. 예. 나이스. 최대한 빠르게 갑시다. 맞아요? 네 레더입니다. 근데 왜 스탠이냐고 물어보지? 이놈은 스탠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지? 롤로 따지면 일반 게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탠이 일반 게임. 나이스. 여기가 카타콤 2층. 오케이 벌써 이제 카타콤 4층과 가까운 2층에 도착했네요. 케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제 4층을 찾으러 갑시다. 자 죽었죠. 네 프로즈 나무 한번 써주고 자, 이럴 때 스태미나 보션 네 파워에도 한번 빨아주고 출발합니다. 큼삼이삼삼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예 시참 불가능. 아니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대신에 아 이거 애매한데 지금
11이죠. 자, 여러분들 중간에 들어와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레벨 올려서 따라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갈 길을 가야 돼요. 예, 한 사람 또 계속 기다리다 보면 계속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랩 11. 예. 아이고, 뭐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네, 꿀 떨어지네요. 마나 흡수. 오케이, 좋아. 괜찮고요. 네, 공격득이 올라가네. 이거 껴줄까 얘한테? 쉬버 아머. 쉬버 아머는 찍나? 아, 한번 찍구나. 예, 프로준의 업그레이드 판이죠 쉬버 아머. 네, 빨리 갈게요. 만땅한 게 있는데 차이 좀 나서.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레벨이 높아버리면은 너무 손쉽게 깨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저희 레벨 때 이하인데 따라잡을 수 있으면 따라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가라사대님 명장 TV 2입니다 자, 시참하고 싶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네, 시청자 애청자 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빈말 보내드리면은 그 빈말에 있는 비멋 비번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자. 시참하실 분 안다 잡기 전에 오거나 안다 잡고 오세요. 예, 그래야 됩니다. 네. 아이씨, 아, 나 텔레포트 빨리 찍어야 되겠는데. 레벨 12죠. 15대부터는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텔레포트 빨리 가야돼. 야, 팔라딘이 근데 버프의 왕자네. 예? 힐도 하고 버프. 약간 네크로맨스가 디버프 전문이었으면은 얘는 팔라딘은, 예, 선버프라고 할게요. 예, 선버프네요. 안다리를 없애시오. 벌써 안다리엘과 조우를 하기 직전이네요. 설레이는 순간인데요. 쉬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즈는 마법으로 방어율을 상상시키고 공격하는 적에게 콜드 데미지를 주셔서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쉬버 하머,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쉬버 하머는 마법으로 방어율을 향상시키고 공격한 적에게 콜드 데미지를 주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야, 개꿀이네. 그러면 쉬버 하머를 F8로 됐다. 네, I can't carry anymore. 오, 야, 이거 뭐야, 글러브. 야, 소서 전용. 오, 좋아. 여기다가 스컬 같은 거 박아주면은 만화 재생되면서 좋을텐데. 스컬이 필요해봅니다. 아, 스컬. 스컬만 있으면 좋을텐데. 헤비부츠. 자, 이 안쪽에 계시죠? 반갑다 친구야! 네, 아, 아직 얘 메이크업이 하기 전인가봐요. 그럴때는 감작강? 네. 아, 내꺼 또 죽었어. 야, 녹았어. 와, 소설이스 장난 아니네. 아, 소설이스 장난 아니네요. 자, 이렇게 액트1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자, 데커드 케인이, 야, 너 장난 아니다. 예, 개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놀랬죠? 메시프님 어서오세요. 아, 메시프님 액트2 주민분이 여기 오셨네.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제 창잡이 쓸거니까 이거는 버려주도록 하고 쇼스피어는 일단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네, 구분을 해봐야 될텐데요. 자, 일단 필요없는거 버리고 롱스테프 이걸 쓸까요? 아, 잠깐만, 소서전용 웜스에다가 차지드 볼트 프로즌 아머. 이거는 아이스 볼트 4마나. 프로즌 아머보다 네, 공격하는 게 더 낫겠지? 예, 팔고요. 팔어? 예, 여기 안에다가는 해골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해골 나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서쪽으로 아시겠어? 아, 예, 예. 셰프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Not yet. I can't. Impossible. 이동합시다. 자, 와리브를 타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 액트1이 끝납니다. 유튜브의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디아블로2 확장팩 파괴의 군주로 진행하는 맨땅 시참 특집으로 진행하는 콜드 소설리스 육성 리뷰 이어집니다. 채널 구독!